여기서 말하는 룸비야. 리세 언니랑 그런데. 이게는 제가 혼자. 처음으로 팬분들한테 선물을 받아봤어요. 인형 선물을.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리세 언니가 제가 막 그. 막 벽에 별 같은 거 있는 게 너무 좋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언니가 있다고 언니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거 저 선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켜놓고 자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짜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 다른데 무대에서 오면 180도. 아니 그러면 리쉬 한번 보여줘요. 네, 네. 평소에는 제가 약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무대에 서면 어머 어머. 어쨌든 오늘 우리 은비 양은 혹시 주간 아이돌 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편을?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이 있다면? 저는 이거 잠시 이거 뭐죠? 이거 약간 그 약간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걸스데이 선배님 편 봤습니다. 걸스데이 선배님 편 봤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걸스데이 선배님 봤어요? 네, 그게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봤어요? 그 미나 선배님이 그때 스크램블 에그를 막 만들고 계셨는데 그게 그때 너무 배고픈 시간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겠다 이거부터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되게 몸에 되게 흥이 많네요. 네, 이렇게 많이 써야지 카메라 많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많이 잡아주세요. 네. 좀 더 질문하면 계속 나오겠어요. 네. 우마 세요. 틀렸는데 말이 되게 많네.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 언니의 남자 친구를 진짜 모집하고 싶은데. 언니가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약간 돈 크고 약간 책임감 있고 선글라스도 잘 어울리시고 정말? 컬러풀한 티셔츠 입으시고. 자, 우리 진짜 농담 아니고 태풍 씨 같은 스타일 어떻습니까? 아니 방금 말한 조건이 다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언니한테 맡길게요. 오케이. 밖에서 보면 난리 나요 나. 이런 남자 만나서 이런 남자. 짱구 성대모사. 뭐 하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네이디스코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리세. 네. 가볍게 그러면. 신생아. 울음소리를 좀. 신생아. 제가 또 정확히 또 알 수 있거든요. 네. 5, 6, 7, 밝혀버리죠?
내 가방을 줄게. 아. 이거 그거야? 맨시 오빠가 써준 거야? 어? 진짜로? 진짜? 에이. 맞네. 에이. 맞아. 아, 딱 말투가 진짜? 그거네. 맨시 오빠. 슈니는 잘 찡찡댄다. 유치원 선생이나 하면서 애들한테 찡찡대고 놀아라. 그래, 나쁜 일이고. 아, 그러네. 에이, 미세 이러지 않고 올리세요. 맞아, 맞아. 진짜 안티 매니저야. 와, 진짜 제가 얘기해요. 네, 이름처럼 비타민 좋아하는 저 비타민 안 좋아하거든요. 비타민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름처럼 비타민 좋아하는 고은비는 건강식품 팔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솔직히 슈퍼루스는 이분이 짱이야. 근데 아니야. 아마 반에 반만 얘기합시다. 들어오면 아 일단 비밀번호를 못 누르고요. 지금 맞아. 일단은 누가 자꾸 틀린 듯이 선인가 하는데 한 세 번 틀렸다. 술 마셨네. 아, 그리고 언니야 진짜 특이한 게 술 마시면 턱도 빨개진다요? 턱이랑 여기가 아, 빨개져요. 땅땅 보아 이렇게 하이라이터 있어. 동그라미. 두 번째 단계는 뭘 말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발음이 다 슐레블레 슐레블레 뭐라고 하는 거야? 슐레블레 슐레야 너 있잖아 너 와인 줬어. 너무 싫어했어! 아니야! 이렇게까지 아니잖아! 진짜 맞아. 같이 안 먹는다 그럼 삐진다? 막 삐져가지고 에휴 시시한 놈들. 맞아. 그리고 하나 대사 하나 더 있어. 재미없는 놈들. 그리고 나서 귀여운 게 제가 너무 리서 언니가 짠해가지고 언니 그러면은 저랑 한잔해요 이렇게. 그럴까? 금방 풀려가지고 진짜. 그리고 다음날 아무것도 아니었지. 너무 미워. 아 진짜 같은 멤버지만 솔직히 저건 좀 아니야. 그래서 진짜? 우리도 리트윗 해가지고. 아, 근데 저 때는 진짜 지금보다도 한 7kg도 나갔었어. 저거 찍어주신 아니 맞아 리트윗 실드한테 네, 한마디 사랑해요. 그대 사랑합니다. 진짜 옛날에는 많이 그냥 꽤 마셨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올림픽 사진 그때 7kg 더 나갔을 때 지금 7kg 빼서 지금 꺼내지 말라고 그 얘기를 끝났다고 끝났어. 지금 7kg 빠져서 또 올라온다고 사진. 짠. 페이콕 정국가 가장 다른 멤버는 누구입니까? 느낌이 나는데 메이크업을 지우면 그냥 이런 센 느낌은 없어요. 근데 뭔가 다른 매력이에요. 아, 되게 수수해 보이고 메이크업 안 할 때는 되게 강아지 같은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아무튼 제가 가장 다릅니다. 하지만 메이크업하고 나서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팀의 우리 팀의 그 비너스예요. 옛 비너스예요. 여신이에요, 여신. 이 드라마에 푹 빠져있다. 즐겨보는 드라마는? 이라고 했는데 같이 빠져들어요. 요즘 아시죠? 괜찮아 사랑해야 사랑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요즘 그거를 풀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뭘 푼다는 거예요? 뭘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 아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아 내가 두근거려. 아 해먹고 싶다 이언니. 그렇다고요. 요즘 괜찮아 사랑해가 너무 푹 빠져있는 드라마입니다. 짠.